때문에 애들이 다 따라했어요. 선생님이 장난친 놈들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안 나갔어요. 저도 안 나갔어요. 어이구. 수고요. 잘못했어요. 어이구. 먼저 앞에 나갔던 친구가 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어어. 쳐다보는 눈동자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 보세요. 너도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되게 무서웠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게 딱 떠올려. 집으로 안 가네요. 바쁘다. 바빠. 여긴 또 어디죠? 성호 형 작업실이면서 저랑 회의하는 그런 공간인데. 아, 작업실이고 회의실 있어요? LPLP. 오, 이쁜 구매를 했다. 되게 좋은데요? 여왕벌 살롱? 여왕벌 살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형수님 별명이 이제 여왕벌이에요. 오. 너무 잘해보셨다. 센스 있으시네. 노래 듣고 거기서 미녀도 배우고 요들도 배우고 그 형이 엄청 많이 배워요. 이런 거 있으면 좋긴 좋겠다. 너무 좋지.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이거 자화상 얼굴 내가 그린 거야. 어, 자화상 그렸어요? 네. 왜냐면 성호 씨가 미술했거든요. 잘 그린다. 진짜. 네. 이거 허재 아저씨 아니에요? 허재 아저씨 닮았는데. 최불암 선생님. 최불암 선생님. 이거 언제 왜 이렇게 죽상이야 또? 슬프고 화나고 분노에 섞인 어떤 이런 좀 감정이 어떨까 뭐 해가지고 그려봤는데 다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더라고. 그림을 통해서 말고 진짜 형님의 생각을 좀 알고 싶어요. 진짜로 형님 이 마음속 안에 있는 생각이랑. 나도 궁금해. 친한 사람들이랑은 또 깊거든. 또 알잖아. 그치. 아무튼 이따 박사님 오시면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고 오자고. 아, 성호 형이 너무 낯을 가리니까 이거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최면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을 또 최면으로? 오셔서 저도 한번 좀 극복해 볼까. 너무 궁금하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유명하신 분 아닙니다. 최면 전문가 설기문 교수님 한번. 엄마가. 저 속였어요. 엄마가 돈가스 먹자고 가자 했는데 병원에 갔네. 그때부터 이미. 나도 어디선가 뵀던 것 같은데. 홍경이 형 진짜 웃는 거지. 와, 신기하다. 돈가스 먹자고 왔는데. 병원에 주사 맞으러. 주사 맞으러 가. 사실 오늘 제가 박사님한테 조금 궁금한 게 성호 형이 이제 개그맨 생활을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개그맨 생활을 할 때 사실 이 형 얼굴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계속 가리는 거예요. 분장을 하고 내가 아닌 캐릭터 연기를 할 때는 막 날아다니고 거침없이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 낯을 막 많이 가리고 하다 보니까 낯을 많이 가려요? 네, 좀. 커피 드십시오. 이게 네. 참 이 낯가리는 연예인들한테는 힘들어. 또마또마하게? 네. 조금 어색하다, 조금 어색하다. 혹시 본부장님 앞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네, 광고주 쫓아내는 사람 처음 봤어. 보통 우리 연예인, 특히 개그맨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낯을 가리는데 이게 와닿지 않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날 불렀구나. 아, 그럼요. 이 낯가림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낯가림이 이제 생겼는지 그걸 어떤 시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저 똑같은 궁금증 갖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천적으로 나도 생기나보다. 그럼 이런 건 이제 천연처럼 찾아보면 돼요. 학생 때 박성호를 만나보자. 우리 최면이 진짜 갔네. 자, 눈 감으세요. 숨을 깊이 쭉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편안합니다. 릴렉스. 우리 성호 씨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제 개콘 아니겠어요? 개콘 무대에서 제일 인상에 기억에 남는다 싶은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가발 쓰고 이렇게 얼굴에 분장을 하고 즐겁게 또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가 또 박수 소리, 관객들
단어, 표정들, 모습들 보세요. 그립다, 아, 진짜. 관객이 있었을 때, 공연했을 때가 정말 최고 재밌는 거 같아요. 진짜.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네, 신납니다. 내 대사에 묶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다음 대사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웃을 것이다. 기대. 오케이. 내가 잠깐 터치하더라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응? 아, 지금 기분 어때요? 행복합니다. 응, 행복합니다. 자, 심호흡 쭉 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셋 많이 가세요. 하나, 둘, 셋.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학년 때 교과를 배우는 거야. 교과? 장난쳤어요. 교과를 장난처럼 불렀어요. 뭐 형님이 볼 수 있어요? 우뚝수 순남한산에 정기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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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아, 코러스를 코러스 장난으로 받아 받아를 계속했어요. 네, 받아 한 번인데. 네. 받아 받아 받아. 네. 계속했어요. 저 때문에 애들이 다 따라했어요. 선생님이 장난친 놈들 나오라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안 나갔어요. 저도 안 나갔어요. 어이구. 제가 끝까지 안 나갔어요. 자, 그리고 끝까지 안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그치, 혼날까 봐 무섭지. 그쵸,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나이 때는. 친구들은 제가 장난친 거 다 알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아이고, 대답도 진짜 6학년 때에 그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저 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나? 먼저 앞에 나갔던 친구가 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쳐다보는 거 눈동자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 보세요. 너도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되게 무서웠어요. 성호 형한테 이제 제가 몇 번 물어봤었거든요. 형님, 왜 이렇게 낯을 가리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 눈빛들을 보면 내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 다가가기가 조금 두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아,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게 쭉 이어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잘못했어. 맞는 게 무서웠구나. 잘못했어. 아, 이게 굉장히 기억이 셌구나. 그랬구나. 순수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친구들아 미안해. 성문아. 준서가. 병원아.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 미안하다. 신기하다. 유세윤 씨가 왜 갑자기 본인이 저도 딱 비슷한 시기였는데 선생님 책상에 깔려있는 유리가 있었어요. 그 유리를 장난치서 깼는데 그게 그때 완전히 깨지지 않고 금이 살짝 가서 저만 알 수 있게. 그 후에 이제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거 유리 깬 사람 누구야? 하죠. 근데 그건 진짜 저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그...
그때 그 많이 걸려 있어. 여기에 딱 걸려요. 네, 저도 그 거짓말이 되게 기억이 나요. 알면서 했던 첫 거짓말이 아닐까. 아니 그것보다 성호 형 영상이 되게 전체적으로 재미없어서 고민했는데 이거 하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감동의 눈물이야. 네. 그 친구들 얼굴 눈빛 표정도 보세요. 똑같은 표정 똑같은 눈빛이에요. 지금 좀 달라요. 아까는 화가 잔뜩 났는데 지금은 좀 웃고 계세요.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가 얘기했으니까 됐다고 했어요. 오 기분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친구들한테 고마워요. 그래. 정말 한결 편안해 보이시네요. 패스를 셀게요. 마지막 셋에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하나, 둘, 셋. 어머. 어 신기하다. 배우 나실 것 같아요. 진짜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야, 저기 이렇게 순간 뭐 이렇게. 야. 죽상이었는데 얼굴이 좀 폈다 그래야 되나?